17호 태풍 굴랍 그리고 18호 태풍 루키의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9월 24일 토요일 오후 4시 현재 다수의 수치예보 슈퍼모델 시뮬레이션을 보면 동일하게 몬순골 부근에서의 열대저기압 생성을 모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기상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를 살펴보면 9월 24일 토요일 기준 120시간 예측에서 몬순골 끝자락에서 최소 2개의 열대성 저기압이 발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미국 기상청 GFS나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 모델도 몬순골 또는 몬순 소용돌이 형성 이후 저기압성 순환의 끝자락에서 열대성 저기압이 발생하는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으며 미국 기상청 GFS는 열대폭풍급으로 발달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몬순골이 형성된 광범위한 구역인 중국 하이난섬에서 괌 북쪽 해상의 양끝단 부근에서 17호 태풍 굴랍에서 18호 태풍 루키까지 연이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향후 이 구역에서의 저기압성 순환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유심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다만 평소에 북서, 남동 방향으로 놓이는 몬순골 패턴과 달리 이번처럼 남서, 북동 방향의 몬순골 형태에서 발달하는 열대성 저기압의 경우 초기 진로가 일반적인 태풍이나 열대저기압과는 다른 이상 진로가 되는 경우가 많고 현재는 태풍 단계를 논하기 어려운 수준인 만큼 현재 아직은 변수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미국 기상청 GFS의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보면 9월 28일 새벽 2시에 15호 태풍 탈라스는 일본을 향하여, 16호 태풍 노루는 중국을 향하여, 17호 태풍 굴람 역시 일본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5일 이후의 상황이므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겠으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거의 10월이 가까운 현 시점에서도 3개의 태풍이 여전히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동경 146도 부근 해상에 96W 열대요란이 위치하고 있으며 강도는 15노트입니다. 현재 괌 남동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9월 23일 저녁 9시 일본 기상청의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는 96W 열대요란에 대하여 중심기압 1004헥토파스칼의 열대요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을 태풍은 다른 계절보다 강해지기에 피해가 커질 수 있으니 항상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을 태풍은 가을 편서풍이 강해지면서 태풍의 우측 반원의 풍속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여름과 달리 북쪽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태풍과 부딪히게 되면 강한 대기 불안정으로 바람도 강해지고 비도 많이 내리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